영화 연평해전과 그놈이다. 이 두 영화의 절반 이상이 창원에서 촬영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덕분에 영화 속 장소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창원시가 영화 주요 촬영지에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올해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 연평해전. 2002년 월드컵 당시 조국의 바다를 목숨으로 지킨 젊은 병사들의 감동 실화입니다. 이 영화의 절반 이상이 진해 해군기지 등 창원에서 촬영됐습니다. 영화 속 고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치킨집은 영화 촬영 뒤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. 여기가 이제 그 연평해전 영화 촬영한 데가 이제 맞느냐고 이제 물어도 보시고, 그리고 이제 제 뒤에 이제 보이는 어떤 이 홍보물, 이걸 배경으로 이제 기념 촬영도 해 가시고. 창원시는 진해 해군기지 앞에 이어 중앙동에도 영화 촬영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꼭 거리가 젊은이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나가고, 우리 이제 치킨 거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지금 상인회와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. 창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창원에서 촬영한 영화 11편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. 영화 촬영지를 관광 자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실제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.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.